저는 알람은 딱 두 번 맞춰요. 원래 일어나야 되는 시간, 그리고 10분 전에 한 번 또 맞춰요. 근데 늘 10분 전에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끄고 다시 자거든요.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꼭 물 한 잔을 마셔요. 그게 좀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차가운 물은 아니고 미지근한 물 정도?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침대 위에서. 그러면 빨리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. 좀 가뿐하게. 자고 있다. 일어나야 된다. 귀찮다. 그러면 약간 이렇게 쭉 펴고 이렇게 하고 일어나요. 일어나서 여기서도 이렇게 스트레칭 하기도 하고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좀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침은 밥은 잘 안 챙겨 먹고 대신 시리얼은 항상 먹어요. 그리고 유산균을 꼭 아침에 챙겨 먹어요. 그러면 또 장도 튼튼해진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무엇보다 물을 진짜 많이 마시고요.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식사 후에 그 녹차 가루가 있어요. 가루 녹차로 이제 물을 희석해가지고 그 녹차물을 우려서 마시는 편이에요. 녹차팩보다는 가루로 된 녹차. 이거는 어느 정도는 되게 알려져 있는데요. 녹차물에 설탕을 좀 넣어서 잘 이렇게 해석해서 먹어요. 근데 그게 정말 붓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써있더라고요, 인터넷에. 근데 그건 정말 효과가 중요합니다. 촬영 없는 날에는 보통 드라마 보거나 촬영하기 전에는 잠이 좀 불규칙한 편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좀 정확한 시간에 자려고 노력을 해요.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려고 하고 그러면 좀 바이오리듬이 좀 맞춰진달까? 돌아오는 느낌? 전 좀 잘 부어가지고 욕조에 반신욕을 하는데 소주 한 컵 정도를 살짝 넣으면 혈액순환이 되게 좋거든요. 붓기도 쫙 빠지고 그리고 좀 개운한 느낌이랄까? 그래서 항상 스케줄이 있기 전날엔 무조건 반신욕해요. 저 집순이에요. 최대한 집에 안 나가고 집에서 운동하고 집에서 밥 먹고. 아, 근데 운동도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은